그 압구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라고 윤강로 씨라고 있어요. 8천만 원 갖고 1,300억 번 아저씨.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다 벌었으니까. 얼마나 냈어요? 저도 존리 대표님을 알아요. 네.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승자읽기 꿈꾸는 자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린을 위한 한국 미국 주식 매수의 정석이라는 주식책을 쓰신 장영환 대표님이신데요.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90년도부터 그 대학교 그때가 4학년이었어요. 그때 그 선물하고 옵션에 대한 박사님이 우리 네. 저희 학교에 최초로 오셔갖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 속된 말로 뿅 갔죠. 이야, 저걸 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한참 들었던 네. 터에, 왜냐하면 87년도에 60항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데모하느냐고 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88 올림픽하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개판인데. 네.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뭐 회계도 잘 모르고 네. 아, 뭘 하면서 이제 그때는 호시절이었으니까 네. 취직은 잘 됐어요. 근데 취직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네. 걸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투자론을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옵션 1호 박사님이 와서 야, 저걸 하면 돈이 되겠다. 네. 뭐 자동차 옵션, 아파트 옵션이 아니라 네. 이런 투자에 대한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네. 뭐 컴퓨터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미국에서 책 수입해 갖고 안 되는 영어 공부 해 가면서 네. 그걸로 영어 공부했어요. 와. 돈 벌라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LG 선물 들어가서 원자재하고 네. 비철, 뭐 전기동, 네. 알루미늄, 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유로가 통합이 안 됐을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도 봐야 돼요. 도이치마르크, 네. 스위스 프랑, 뭐 스털링 해갖고 영국 파운드가 이제 옛날 이름이 스털링인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트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이터에서 뜨는 거나 블룸버그에서 뜨는 뉴스를 보고 네. 가격이 움직인 걸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격이 움직이면 한 4, 5분 뒤에 네. 이유를 찾아서 이제 그쵸, 그쵸. 영문으로 네. 뉴스가 나오는 네. 거지. 네. 그걸 어떻게 맞춰 내가? 맞출 수 없죠. 네. 뭐 러시아에 있는 금광이 닫혔다는데 그래서 네. 막 금가격이 뛴다는데 네. 그때는 금가격이 온스당 290불이었어요. 네. 지금 1800불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에 앉아갖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차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책 사갖고 차트 공부를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보고 차트를 출력을 해서 지금처럼 컴퓨터 그 메모리 시스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출력을 해서 그거를 모아놓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모의매매하고 또 실전매매하고 회사 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지고 벌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배운 어떤 차트 방법이 네. 예, 선물이라는 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선물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네. 97년도에 우리나라 선물이 됐는데 네. 그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압구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라고 윤강로 씨라고 있어요. 8천만 원 갖고 1,300억 번 아저씨. 아, 네. 그 아저씨랑 KR 투자증권도 같이 만들고 네. 자산운용사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네. 선물이 태생이었는데 선물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자산운용사를 만들었어도 이 위탁자금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걸 주식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2000년도 중반부터 2004, 5년부터 네. 선물에서 배웠던 차트 방법을 주식에다가 응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잘 맞느냐 네. 확률이 좋으냐 네. 맞춘다라기보다는 네. 선물에서 적용했던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어디에 잘 맞는지 네. 우리나라 주식들을 차트를 쭉 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네. 대형 물량주 잘 맞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그 하루 평균 거래 대금 네.
한 달 정도를 네. 들면 50억 이상짜리만 해요. 그러면 차트가 그래도 네. 확률이 좋아요. 대형 우량주. 그래서 잡주는 안 해요. 10,000원 이하짜리는 잘 안 해요. 10,000원 이하라도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대금이 막 100만주, 200만주 터지는 거면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규칙성이 잘 맞는데 네. 이제 최근 한 5, 6년 전서부터 미국 주식이 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에 적용을 해봤어요. 네. 더 잘 맞아요. 아, 진짜요? 어.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만 개가 넘어요. 네. 우리나라는 한 2천여 개밖에 네. 없었지만 미국 주식은 만 개가 넘, 나스닥, 뭐 아멕스, NYSE 이렇게 만 개가 넘는데 미국 주식의 기준은 뭐냐면 한 달 평균 거래대금 500개 이상을, 500억 이상을 네. 해요. 우리나라보다 10배죠. 네. 500억 이상짜리를 하니까 몇 종목이 나오느냐? 한 500종목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50억 이상 되는 걸 고르면 한 3,400개 나오지만 네. 거기서 추세가 우상향인 거 월봉 기준으로 해서 10년, 20년의 네. 그 기업의 가격 흐름을 보면 네. 라이프사이클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네. 반복하니까 네. 거기에서 우상향 되는 걸 고르면 한 200개에서 25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500억 이상짜리가 네. 500개 이상 나와요.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 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은 한 55에서 60%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3% 하나요? 2%도 안 돼요. 그쵸, 세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네. 이 차트에서 적용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 주식 수익률은 다 좋아서 네.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다 벌었으니까. 얼마나 내셨어요? 뭐 이제 천차만별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네. 아 요번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톡을 해요. 네.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 지금 세금 낸다고 짜증내는 거냐 못 벌어서 손에 나갖고 빌빌대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벌어서 내는 게 그게 뭐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고기나 사서 보내라 이렇게 11조 받아먹고 있어요. 아 정말 그 장영환 대표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아드님한테도 이걸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우리 큰애가 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대학교를 나왔지만 네. 요새는 대학에서 대학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실질적인 교육을 네. 못 해주거든. 그냥 취업을 하기 그쵸. 위한 어떤 관문일 뿐이지. 네. 네. 근데 스카이도 30, 40%밖에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인서울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애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는데 네. 제가 앉혀놓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름이 호철인데 이 네. 책도 같이 썼어요. 네. 근데 호철아, 아빠가 생각하기에 너 4년 동안 지방에서 학비 내고 네 생활비 내면 1억 정도는 깨질 것 같아. 네. 아빠한테 이걸 배워. 네. 그래서 네가 잘하면 한 1년만 잘 배우면 6개월에서 1년만 잘 배우면 이거 매매하는 걸로 아빠가 시드머니 1억을 너한테 줄게. 그게 훨 낫지 않겠냐? 그러네요. 그러면 너는 다른 애들 26, 7 군대 갔다 와서 막 취업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면 그럴 때 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야. 어차피 대학 가서 월급 받아갖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대학에서 해주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걸 배워서 해. 그랬더니 사실은 둘째를 중3 때부터 시켰어요. 둘째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손에 놨거든. 네. 그래서 둘째를 먼저 시켰는데 네.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하다가 네. 아빠 나 당구 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배우려면 지가 하고 싶다는 게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도 옛날에 배웠던 주식 다시 하고 싶다는 거야. 속으로는 잘 됐다. 아 이거 둘째 눈이 보면 안 되는데 꼬시긴 했어요 제가. 네, 예, 잘 됐다 해갖고 지금 열심히 이 책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보고 네.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지가 철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너 3시 반까지는 너도 매매하는 거 형이랑 도와서 아빠 일도 돕고 그 다음에 네가 저녁 때는 그 당구 치고 싶으면 당구 선수 해.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꼬셔갖고 지금은 이제 재미가 들려서 스스로 잘 해요.
오늘 그 두 아드님에게 알려준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주식 투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냐? 왜냐면 뭐 사실 지금이야 엄청나게 붐이 좀 불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많이 나왔지만 네. 또 요즘 주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 또 회의감에 찬 개미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작가님도 이게 참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네. 근데 네. 저는 제대로 하면 네. 제대로 하면 주식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을 해서 돈 번다는 게 공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앞니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네. 말아먹었어요. 네. 어? 아까 우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50년 계룡산에서 도닥거리 네. 10초 뒤에 일만 알아도 이건희보다 이건희씨보다 훨씬 더 돈을 그쵸. 많이 벌어요. 네, 그쵸, 맞죠. 근데 앞니를 알아맞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죠.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앞니를 알아맞히려고 해. 앞니를 어떻게 알아맞혀? 자, 그러면 네. 앞니를 말고 주식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유리한 변동성이 있고 네.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한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 위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줄여. 항상 노출되죠? 네. 이걸 줄이고 없애는 거는 네. 관리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호철이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왜? 그것만 해서 하방을 막고 지키는 실력을 내가 갖추면 네. 시장은 30년 전에도 기회를 줬고 네. 20년 전에도 줬고 10년 전에도 줬어요. 제가 20년 전에 방송을 할 때 저 네. 15년 동안 이거 갖고 매매를 했고 앞으로 15년, 20년, 30년 뒤에도 네.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할 거다 네. 라고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주가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개별 종목은 우리나라가 90%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종합주가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카카오 봐봐요. 네. 네이버 봐봐요. 코로나 때도 전 세계 주식이 전부 다 건국일의 최고가를 치고 있어요. 네. 선진국들은.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요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도 이번양인데 네. 코로나 끝나면 폭발해요. 근데 네. 그 폭발을 하는데 내가 매매를 해, 주식을 사갖고 그냥 쉽게 돈을 벌겠다. 네. 이건복 씨가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야, 나 한 천만 원 장영환 선생님이 추천해 준 것 같고 네. 천만 원 투자해갖고 한 100만 원 벌었어. 네. 기분 좋죠? 네, 좋죠. 자, 두 번째 물어볼게요. 행복해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건 네.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행복한 거예요. 네. 기분만 좋아. 내가 요번에 장영환이 추천해줘서 했지만 다음번이 있어 없어요.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어느 매수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될지 노력을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야. 네?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면 다음은 10만원, 20만원을 벌어도 행복하기까지 해요. 왜? 다음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어때요? 다음이 없어. 계속 지인한테 기대고 무료 리딩방, 유료 리딩방에서 회비 뜯겨가면서 네.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야. 이 방송 들으면 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돈을 못 벌어요. 한두 번 운때가 좋을 수는 있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이제 100살, 120살까지 산다는데 50년, 60년을 그 운때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거야? 내 피땀을 흘린 돈을. 그건 도박이거든. 그래서 하방을 막는 기술을 익히면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 카카오처럼 똑같이 카카오 네이버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40% 벌고 네이버는 15%까지 못 벌었어. 그거는 자기 운때야. 하지만 하방을 막는 습관과 훈련을 하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상관없이 내 몸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계속 꿀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관리. 위험관리. 그다음에 이익관리. 여기 그 어떤 그 존니 대표님 네. 얘기를 써주셨는데 네.
저도 존리 대표님을 알아요. 네.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네. 저는 그분의 업적은 뭐냐? 주식을 하게끔 환기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중화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방법은 사실은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집장사 규제죠. 그렇죠. 상가하고 땅을 갖고 하는 건 오케이. 그렇죠. 빌딩을 갖고 노는 건 괜찮아. 네.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살 집을 갖고 하는 그 집장사 규제를 하는 거지. 그쵸.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고 그쵸. 저는 봐요. 네, 근데 그 규제는 점점 심해질 거라고 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네.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넓어봐. 규제 안 해. 그렇죠. 예? 저 강원도만 가도 7천짜리 아파트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으면 30억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은 점점 규제가 심해질 거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밖에 없는데 네. 주식에 대한 환기를 시킨 거는 나는 긍정적이면 네. 근데 주식을 한 주를 사가 뭐 주식을 월급의 일부를 사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10년, 20년 묶어놓으라는 절대 반대예요. 그러려면 부동산 하지. 집 사서 10년, 20년 놔두면 되지. 네. 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나는 돈을 벌면 일부 빼서 쓰라는 주의예요. 30% 벌었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주식은 충분히 그런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재수가 저 30% 벌었어. 네. 그거 50%, 100% 갈지 거기서 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 없죠. 그럼 일단 유리한 변동성이 펼쳐졌으면 일단 빼서 자기 와이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이 돈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게임머니야.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내 시드머니가 1,000,000원이야. 1,500,000원 됐다가 1,900,000원 됐다가 999만원 됐다가 1,200,000원 됐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200,000원 되면 10만원 빼. 2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20만원 빼갖고 내 이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어. 근데 쉽게 번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 1,200,000원, 20% 벌었으면 응? 뭐 2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50%? 100%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그쵸. 누가 지인이 추천을 해줘도 네. 올랐어. 지인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분명히 올랐어. 5%, 10%, 20% 올랐어. 네. 그럼 이제 욕심이 디글디글 더 해갖고 어떻게 해요? 50% 갈 거야. 네. 100% 갈 거야.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러다가 어때요? 한몫 잡으려고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리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이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우량주를 어떻게 골라? 네. 복골복이야. 현대차가 네. 15년 전에 25만 원이었어요. 네. 얼마까지 간 줄 알아요?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현대차가 그 당시 우량주여갖고 사서 있어봐. 15년 동안 마이너스야. 이제 거의 본전 됐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현대차 고른 게 잘못이야? 우량 대용주 맞는데? 포스코 그 당시에도 높았어요. 네. 지금 이제 본전 됐잖아. 한 네,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복골복이야. 어떤 우량주를 골라야 돼 도대체. 네?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산 매입가에 네. 20%에서 30% 정도 떨어지잖아요. 네. 아 내가 틀렸다. 네. 예측이나 기대나 분석이 틀렸다라고 손절을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 투자는 어때요? 마이너스 50% 60%를 가치 투자라고 갖고 있어. 플러스 50% 100%를 이익이 난 거를 가치 투자라고 갖고 있는 건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50% 60% 70% 80%를 가치 투자야 이렇게 위안하면서 산다 이 말이야. 빗다물려 번 돈을. 그러면 대표님의 주식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키고 잃지 않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걸 네.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줬고 네. 요새 부모님들은 깨어서 제가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22명이 지금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운 친구가 지금 중3이 됐어요. 네. 한국, 미국 주식 잘해요. 가르쳐놨더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펀지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훈련 시킨 대로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작년 방학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와서
일주일, 이주일 매매하고 매매일지 쓰고 제 유튜브 보면 네. 거기에 아이들하고 버핏경제스쿨 아이들하고 매매복귀한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 어른들은 왜 못하냐면 네. 욕심과 공포 때문에 그냥 훈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왜 못 움직이냐면 주식을 배워서 하는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 자체도 없어요. 왜냐면 배워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배워서 하는 데가 있어 하고 요새는 좀 알려져 갖고 어때요? 네. 이 면세정석 온라인 가게가 이제 현대홈쇼핑, K쇼핑에서 국내 최초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배우고 아주머니들도 배우고 대학생들도 배워서 이제 야 주식도 배워서 하면 좀 낫구나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하방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존버하면 된다. 존버하면 그러니까 버티면 이제 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버하다 그것도 복골복이에요. 네. 네? 존버하다가 현대차 같이 네. 사갖고 20년 존버하니까 어때요? 올라오죠. 이제 살아났어. 네. 근데 그런 대형 물량주를 존버하지 않고 다른 거 잡주를 존버했다. 네. 그럼 거의 필패죠.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거나 감자를 한다든지 뭘 하다든지 이래서 그거는 이제 원금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워서 차라리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존버를 해라. 미국 주식 대형 물량주를 존버를 해라. 그게 낫다. 월급의 일부를 사서 존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월급의 일부 좋아 10% 적금하는 것보다 난 저도 주식하는 거 장려해요. 네. 하지만 차트를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저점 매수에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주식이 300년 전부터 했어요. 네. 자 컴퓨터가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길어야 40년이에요. 네. 인터넷이 나온 거 길어야 30년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는 차트가 더 많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 연구가 더 많았겠어요. 가치 투자나 이런 기업 분석을 하는 연구가 더 많았겠어요. 차트가 훨씬 더 많겠죠. 그만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차트 공부를 해요. 그걸 앞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성과 분명히 유리한 매수 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산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보니까 확률이 높아.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고 공감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머니게임에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어. 네. 그럼 어떻게? 짧게 손실 보고 나오면 돼.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차트 연구로 30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100년 전에 1900년대에 미국에서 주식을 하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마차 타고 갔다 오면 두 달 걸려. 두 달 뒤, 두 달 전 정보를 지금 들고 와 있어. 가치 투자라는 말은 인터넷이 나오면 나오는 3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정보를 알았겠어? 우리나라 1970년대 증권사에 전화하면 증권사 직원들이 전부 다 모는 종이에 차트 그리고 앉아 있어요. 매일매일. 그게 일이야. 그걸 이제 권복 씨가 딱 이 작가님께서 딱 갖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이중바닥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작가님 이걸 왜 거? 야, 이 책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야. 다른 데는 안 사도 이 이중바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야. 왜 그래?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잖아. 깨질 때는 작게 깨지고 벌 때는 많이 버는 자리단 말이야. 그러면 열 사람이 있으면 한 우리나라 1970년대 다 차트만 들고 있었어. 그죠?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 사람 중에 다섯 명이 다 이중 바닥을 신뢰하고 매수를 해. 그러면 이중 바닥의 오른쪽 지점에서는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차트에서 이제 거기서 매수 매도 거래 그런 심리나 지지 저항선을 배워서 그런 지점에서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패턴화 되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패턴을 믿기 시작하고 이미 제가 책을 쓸 때 30년 전에 누군가의 책을 보고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차트를 보고 배웠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 거를 보고 배웠겠어요. 이전에 또 차트를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을 배웠겠죠.
그런 지점들이 확률이 좋다는 걸 저도 배우고 느꼈죠. 네, 그렇죠. 30년 동안 쓰면서 우리 애한테 가르쳤죠. 그렇죠. 그게 다 구전이 되면서 책으로도 나오고 증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 투자는 네. 재무 분석을 내가 해. 네. 나보다 회계사가 더 잘해. 네. 그죠? 그럼 회계사들은 왜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재무제표를 30년 동안 보고 분석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회계사들은? 그 이제 그 요즘 뭐 유튜버들 보면은 예. 이제 특히 이제 뭐 증권사나 이런 예. 데서는 뭐 재무제표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다양하게 주식을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뭐부터 네.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 네, 네. 근데 가장 빠르고 쉽게 그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네.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차트를 보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저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수젠텍 하나마이크론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오를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딱 가르쳐준 그 지점, 제가 쓰는 그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커서 딱 샀는데 네. 그게 한 4, 5일 뒤에 20% 30% 간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예. 네. 수제택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되지. 네. 삼성전자 뭐 하는지 다 알죠. 네. 근데 왜 돈 못 벌어?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차트만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안 봐요. 기업 안 봐. 차트만 딱 보시고. 네. 기업 보면 내가 뭐 알아? 기업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내가 뭐 알아? 네. 모르죠? 모르죠. 아니 SK도 한 10년 전에 분식해갖고 네. 적이 됐는데 그 재무제표라는 건 사람이 만든 자료예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비성도 많이 있어요. 네. 그걸로 분석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회계사들은 왜 돈 못 벌고 앉아있어? 10년, 20년 나보다 더 많이 재무제표 분석했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예측하는데 어떤 자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예측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비나 그런 관리 훈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차트는 정확하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어느 가격을 내가 여기서 샀는데 네. 한 2%, 3%, 5% 떨어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접을 수도 있어야 되죠. 네.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럼 저는 보통 한 15에서 20% 스탑을 놓으라고 해요. 네. 자동적으로 HTS에 딱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그 정도 되면 내가 틀린 거 인정해야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내가 무슨 어?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아맞혀요. 네, 그렇죠. 틀릴 때도 있으면 짧게 터지고 네. 먹을 때 많이 먹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를 이제 뭐 보지 마라 내지는 이제 차트를 안 본다라는 투자자들도 이제 많죠. 왜냐하면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중학생들도 배워서 하고 고등학생들도 배워서 하고 호철이 호태도 중고등학교 때 다 가르쳐줬는데 그게 왜 어려워?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경제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아파. 뭐, 어? 무슨 회계 공부를 해야 돼. 이건 더 머리가 아파. 네. 응?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하기는 좀 그런데 돈은 벌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제 리딩방 따라다니고. 증권사가 해킹당해서 털려갖고 이제 내 정보가 넘어가면 맨날 문자 오잖아. 저한테도 와요. 네. 자, 이거 뭐, 한 달 동안 120% 나온 거 종목 네. 한번 보시죠. 이런 막 꼬시는 네. 문자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달 동안 120% 벌었으면 나 같으면 그런 문자 안 내보내. 내가 사서 120% 벌면 왜 문자를 내보내? 그렇죠, 나 혼자 보지. 돈 쓰려고 바쁜데 돈 벌어서.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아, 그렇죠. 예. 다 거기에 당하는 거지. 자기 욕심에. 그렇죠. 자기 욕심에 당하는 거지.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 들어와서 그 변동성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유리한 변동성은 좀 끊어먹고, 저 같으면 10,000원짜리 샀는데 11,000원 갔어. 네. 그럼 1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치 샀으면 한 400만원어치는 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0만원 남았잖아요. 네. 그럼 10,000원 샀으면 10,000원에 스탑을 놔. 그럼 어때요? 600만원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네. 본전이야. 본전이죠. 떨어져 내가 여행을 가든 뭘 하든
본전이 되면, 본전이 돼도 나는 400만 원에 대해서 10%, 40만 원은 건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 평생 할 거야. 평생 할 건데 운대에 맡겨서 할 거야.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 땀과 노력이 안 들어갔는데 장사를 해도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도 망할 판인데 그렇죠. 내 땀과 노력이 주식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제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해 보잖아요. 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지. 물론 살면서 여러 번 운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딱 그때 운때가 왔을 때 주식이 잘 갔어. 그러면 해먹고 나와서 두 번 다시 안 해야 돼. 그렇죠. 안 해야 돼. 왜? 운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계속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뭐에 걸려요? 확률에 걸려요. 확률은 관리를 해야 돼요. 통계잖아. 네. 내가 하방 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일단 깨지지 않고 지키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그럼 그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책 보고, 네. 미국에서 책 수입해서 책 보고, 네. 그 다음에 원서 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가서, 네. 이제 선물회사 가갖고,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보면서 거기서 프린트 해갖고, 맨날 짝대기 긋고, 뭐, 책 보고, 모의 투자 해보고, 근데 반드시 매매일지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못 줄였구나. 네. 욕심내서. 네. 야, 이런 데선 이익 실현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구나. 네. 그러니까 앞니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 관리를 하고 손실을, 위험을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중점을 들여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매매하고 100번 매매하고 1000번 매매하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걸 제대로 훈련을 해주는 자산운용사도 없고 증권사도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이나 뭐 현대증권, 뭐 신금투 이런 펀드매니저나 직원들 가르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차트 공부를 했는데 차트를 믿지를 못하겠대. 네. 아니, 정보는 믿을 수 있어?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면 다 차트 공부해서 떼돈 벌고 앉아있지. 그렇죠. 응? 그리고 정보가 앞니를 알려주면 정보 매매해갖고 다 그 지인들이 준 정보, 뭐, 좋은 정보, 그거 가지고 다 떼돈 벌고 앉아있지. 왜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이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차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과거의 패턴을 학습해서 그쵸. 미래를 예측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그렇죠. 거죠?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정말 이 시점이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애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다 흡수를 하지만 네. 어른들은 뭘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의심하시죠. 공감을 네. 하려고 하려면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시간을 안 하잖아. 공감을 받을 새가 있어 없어? 채트를 한국 주식도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네? 이래서 수전택도 같은 포인트. 미국의 뭐죠? 테슬라도 지지난주에 같은 포인트에 매수 타점이 나왔어.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이걸 내가 공감을 못 하잖아. 내가 수없이 많은 차트를 많이 보면서 그런 걸 내 눈으로 직접 찾아서, 야, 정말 이런 지점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많네. 그리고 스탑 놓고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맞을지 틀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 공감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그냥 돈만 빨리 벌고 싶은 거야. 빨리 많이. 그렇죠. 네,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응. 근데 돈 버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아요. 내 땀과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주위에서 얘기하는 그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그 사람 계좌 까면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 소리에 네.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실제로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돈 벌었던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잠깐은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그 정말 이 사람이 대중을 위하고 구독자를 위한다고 하면 네.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 네. 그게 목적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 네. 나는 돈 벌었으면 자랑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제시를 해주는 거지. 예? 그건 안 하고 난 맨날 이 뭐 계좌 보여주면서 아니 계좌 보여주면서 하면 뭐야? 사람들은 뭘 원해?
내가 스스로 저 사람처럼 돈을 벌고 그렇죠.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고 싶어. 그렇죠. 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홀리기만 하냐 이거지. 그렇군요. 네. 그 실제 이제 좀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예. 그 이제 차트를 보면 다양한 도구들이 함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차트를 볼 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뭐 그런 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월봉으로 10년 이상 차트를 딱 본 다음에 우상향이다라는 상승 추세 차트만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다 이 추세선을 그었어요. 손으로 다. 잡 딱 대고 쫙 그어갖고 여기 딱 오면 다른 데서는 안 하고 뭐 상승 추세선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이렇게 추세선에 딱 닿는 그 지점에 매매를 해요. 네. 왜 그랬겠어? 이 지점에선 닿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는. 네. 자, 그 추세선이 변해서 뭐가 됐냐면 MA 무빙 에버리지가 됐어요. 이동 평균선. 네. 그리고 그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든 보조 지표는 MACD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 두 개의 지표만 봤어요. 제가 요번에 그 8월 초에 책이 또 나오지만 아홉 번째 네. 책이 나오지만 네. 외환에서 적용한 거, 선물에서 적용한 거, 한국 미국 주식시장에서 적용한 거 이 두 가지 지표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타를 자부심이 크죠. 그걸 30년 동안 연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매수 타점에 연결시켜서 실제로 사용하고 네.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네.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뭐 호철이 호텔하고 특별히 뭐 그걸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딱 쓰는 매수 타점 6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조합해서 스스로 그 매수 타점을 차트에서 발견해내는 네. 훈련만 시켰을 뿐이에요. 그 뒤는 붙어봐야 아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MACD만 갖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어요. 선물을 해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말씀하신 여섯 가지 매수 타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네.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이동평균선 중에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네. 저는 15, 33, 75, 150, 300이평선을 써요. 네. 그러면 33이평선과 152이평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추세가 있는 시장은 네. 그런 데서 지지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평선 설정이 지금 우리나라는 5, 20, 60, 120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97년도에 HTS가 들어올 때 그게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기본 세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90년도부터 미국에서 책 사갖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97년도에 세팅되기 전에 뭐 외환 딜러가 쓰던 이평선 네. 누가 쓰던 이평선 이렇게 보고 그 15, 33, 75, 150, 300 세팅을 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걸 여기 왜냐하면 내가 검증해보고 정말 확률이 좋다. 네, 그렇죠. 그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은 5년 걸린 걸 5분 만에 배워요. 그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 정말 확률이 좋네, 이게. 5, 20, 60, 120보다. 네. 그래서 제가 책 쓰고 책을 보고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했을 때 항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놓고 보는 사람들은 다 제 문화생들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진짜. 네. 네. 그렇게 이평선 보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 제가 선물을 매매를 하든, 외환을 매매를 하든, 원자재를 매매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네. 똑같이 그렇게 놓고 해요. 편하잖아요. 네. 그런 원칙이 있고. 네. 그렇게 여섯 가지 매수 타점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원칙과 무엇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길게 생각 안 해요.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단순해진다는 건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네.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배우면 원칙과 기준이 생기고 네. 물론 여기서도 한번 찝쩍거려서 확실히 올라갈까 해보고 저기서도 올라갈까 네. 하겠지만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자리를 잡으면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명퇴하신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한 6개월만 매일 와서 네. 훈련하면 네. 바뀌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거든. 내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차트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줌마들도 요새는 많이 와서 해요. 근데 여자들이
DNA가, 지키는 DNA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해. 남자들은 한방 원하잖아. 물론 여자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네. 아파트 날리고 몇 채 날리고 이런 아줌마들도 네. 있어.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네.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DNA가 남자보다 훨씬 더 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훈련하고 공부시켜보면 여자들이 더 잘해요. 또 책을 보니까 이제 신용융자 장부를 잘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다고. 네. 여기 책 보면 네.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과 MACD는 보조지표예요. 네. 가격을 선행하는 보조지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선행하는 지표가 있다. 그 놈이나 X는 네.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미국 주식 매매하잖아요. 네. 그럼 매수 호가 하나, 매도 호가 하나 정보밖에 안 줘요. 차트하고. 네. 어? 뭐 기관이 샀어? 외국인이 샀어? 그런 거 없어. 다른 선진국들도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관이 샀네, 외국인이 네. 샀네, 뭐. 네. 뭐 신용융자 장부부터 뭐, 외국인도 있고. 그치? 네. 그런 정보를 다 주잖아. 네. 그렇게 정보가 많으면 돈을 벌어? 못 벌잖아, 역시. 미국은 매수 호가, 매도 하나, 매도 호가 하나만 줘. 응? 그런데도 미국 주식 수익률이 더 좋아.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거든. 자,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뭐냐면 제가 한 3년 동안 봐왔어요. 확률이 되게 높아. 그게 뭐냐면 개인들 중에, 이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대형 우량주야만 돼. 응?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네. 돈의 흐름이에요. 개인이 빚을 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빚을 내서 매매하지 않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증거금이 충분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만 유일하게 빚을 내서 매매를 해요.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쫙 빠졌어. 그 네. 현대차 하루 거래대가 몇천억이에요. 네. 이렇게 쫙 빠졌는데 네. 신용융자 잔고율이 10만 주에서 100만 주로 올라가.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네. 빚을 내는 놈들이 개인들이 엄청 많은 거야.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대부분은 내가 두 배 돈을 빌렸어. 신용을 썼어. 네.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네. 내가 천만 원 갖고 있고 네. 만약에 이 작가님이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어. 네. 내가 4천만 원 갖고 투자했으면 25%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서 3천만 원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자하고 네. 그러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신용 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죠. 당연히 강제 청산 나가고 네. 줄어들어야 돼. 네.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네. 오히려 올라가. 네. 그거는 큰 놈들이 꼈다는 거야. 아... 개인 중에서도 배팅하는 큰 놈들이 꼈다는 거야. 아... 그러면 현대차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한 20만 원인데 네. 그게 100만 주 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2천억이 빠진 거야. 그렇죠. 그럼 걔네들 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야. 네. 만 원짜리 이하 잡주는 펀드에서도 담기 힘들어요. 네. 왜 명분이 없어 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네.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깨지면 뭐 할 수 없어. 네. 근데 2, 3천 원짜리 잡주 사갖고 깨졌어. 네. 심할 수 써야 돼. 너 왜 이런 주식 들어갔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런 주식은 안 사요. 그러면 돈 있는 그 큰 손들이 몇백억씩 주무르는 큰 손들이 현대차는 몇백억이 들어갔다 나와도 뭐야 코끼리 비스켓이죠. 그렇죠, 그렇죠. 애플은 삼성전자에 수십 배 네. 거래 대금이 있어요. 네. 응? 몇십 조가 네.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천억 담궜다가 빼봐. 흔적도 안 남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데 몇백억씩 개인들이 물려니까 신용자 잔고를 과감하게 늘린다는 건 네. 뭔가 있다는 거지. 그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 제가 이용하는 그 지지저항선 타이밍에서 네. 보통 고점 대비 한 5, 60% 빠졌는데 신용이 올라가. 네. 그러면 그걸 저는 분할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이것만은 분할 매수를 해. 여기 매수의 정석 책에 네. 거기 보면 신용자잔고 이게 있어요. 네. 뭐 온라인 강의를 보셔도 되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3분의 1씩 사. 천만 원 사고 혹시나 더 빠져. 한 5에서 10% 빠지면 또 천만 원치 사요. 네. 왜? 그거는 반드시 올라가. 저평가 돼 있어도. 그거는 존버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갖고 한 3개월, 6개월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그런 사례가 돌아서 올라가갖고 크게 올라간 사례도 있고 작게 올라간 사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확률이 좋아요. 그런 대형 우량주를 네. 제가 이용하는 이평선과 MACD 그 다음에 신용자 연고를 같이 결합해서 네. 그때만 부담 매수를 해요. 확률이 높긴 하겠네요, 진짜. 높죠. 네. 그런 게 망하진 않잖아. 아니, 고점 대비 한 50%, 60% 빠졌는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반등 안 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큰 손들이 엮였어. 걔네도 살아나려고 뭐 펀드 매니저를 붙잡건 누구를 붙잡건 뭐 네. 끼어들 거 아니야. 네. 사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쯤 저평가되면 펀드에서도 눈이 돌아가요. 연기금에서도 돌아가고. 망하지 않은 회사면. 그게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신용자 연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네. 가격이 올라가면 네. 쫙 빠져, 이렇게. 팔고 나가는 거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책에 굉장히 특이했던 거 하나가 지금 수많은 이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책을 많이 쓰지만 매매일지를 강조하는 책은 사실 못 봤거든요. 매매일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네, 내가 이거 성공하고 싶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호철이 호태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네. 2년만 쓰면 진짜 세상 안 부러운 고수가 된다. 자, 감이라는 것도 네. 단순 반복 작업을 수없이 많이 해야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한 1000번, 2000번, 뭐 한 100번, 200번 매매해서 2천만 원 갖고 한 10% 200만 원 벌었어. 그럼 네.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네. 자신감이 생기면 생기는데 아, 요번에 요 코로나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게 갈 것 같아. 내가 한 종목당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균등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 200만 원도 벌었겠다. 자신감도 있겠다. 네. 요거는 500만 원이 아니라 요건 1000만 원을 딱 치려는 거야. 네. 그러다 아다리가 딱 맞아서 내 감대로. 네. 그러면 계좌가 한 번씩 이렇게 쫙쫙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구체적으로 매매일지 어떻게 써요? 이제 매수 타점. 네. 내가 제대로 기다려서 네. 내가 배운, 내가 공감하는 매수 타점에 들어갔느냐. 그건 첫 번째, 기다리는 걸 잘해야죠. 네. 두 번째, 매수해서 나는 위험 관리를 요번에 3%를 놨다. 네. 근데 가격이 이제 내가 사면 그다음부터 올라가거나 반드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한 3% 올라갔는데 네. 내가 회의 때문에 이걸 못 끊어 먹었어. 네. 그래서 다시 3%에 잘렸어. 네. 그럼 뭘 반성해야 돼? 그게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면 네. 어쩔 수 없잖아. 그쵸. 근데 3%나 올라갔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2에서 3% 올라가면 30% 40% 끊고 3% 밑에 있던 스탑을 어떻게? 운전으로 올려. 그럼 다시 떨어지더라도 어때? 나는 피해가 없어. 그러면 항상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매수 타점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위험 관리를 내가 이번에 좀 욕심부려갖고 아 10% 갈 것 같아서 스탑도 안 올리고 이익 실현도 안 했어. 그때 털렸어. 한 5% 올라가다 털렸어. 그럼 뭘 잘못한 거야? 5%까지 올라갔는데 털어먹진 못하더라도 본전이라도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위험을 없애는 훈련을 하고 그걸 내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두 번은 볼 수 있잖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매일지를 직장인들도 쓰다 보면 적극적으로 훈련을 안 해도 쓰다 보면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느껴요. 야, 이딴 식으로 하면 답이 없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시가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전제죠. 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어디였지 인류 역사라는 게 있으니까 네.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동평균선과 다른 기타 보조지표들 가지고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배팅을 해보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내 생각과는 반대로 떨어진다 하면은 네. 이제 이름은 손절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손절매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반복. 다음 기회를 보는 네. 거지. 왜냐하면 종목이 2, 300개야. 네. 미국 주식도 4, 500개야. 네.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인하는 거잖아. 네. 다음이 있으면 이번에 올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재미나게 즐기면서 하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주식도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야금야금 안 깨지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벌다 보면 네네. 아까처럼 이제 감이나 뭐가 와. 어? 필이 오잖아. 네네. 근데 그리고 딱 샀는데 요번엔 재수가 좋아서 한 10% 쫙 올랐어. 네네. 그럼 어때?
빨리 털어먹는 거지. 그러면 계좌가 한 단계씩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예요. 주식은 자산관리 앤드 위험과 이익관리. 자산을 균등하게 해야 돼요. 네. 어제 꿈자리 좋은데 내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질렀어.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500만 원만 지를래. 안 하는 그렇게 하려면 안 해야 돼. 5천만 원 지를 때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이 있어? 500만 원 지를 때 그래서 20% 벌고 5천만 원 질렀는데 3% 깨졌어. 합치면 계좌가 얼마야? 마이너스야. 그쵸. 그 짓을 왜 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확률적으로 잃는 확률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진짜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시겠네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진 않아요. 한 두세 종목에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지. 두세 종목도 많아요.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계속 그게 이제 올라가면 위험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없어지면 이제 좀 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은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거지. 위험이 없어져야만 그 종목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날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위험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네. 마음이 편해야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가져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 가져가 봐야 이게 가격이 짱짱짱 틀면 많이 먹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반토막 나갔고 오늘 3%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가슴이 두근반세근 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 그렇죠. 절대 못해요. 여유가 생겨야 장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위험을 없애야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워낙 조니 대표님 영향이 워낙 크시니까 예. 주식은 우량을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에 당황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당황하죠. 그건 평생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걸 졸리 대표님 말대로 여유 자산을 네. 뭐 10억 있는 사람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했다. 네. 그럼 버틸 수 있어. 네. 근데 욕심 부린 사람도 많잖아. 아, 많죠. 예. 당... 어? 조금만 해라 이랬는데 빈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젊은 애들 영끌해서 한다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버텨?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 두근반세근반 하지. 그럼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 그냥 그거 내 팔자는 네. 내가 고치는 거다. 아, 그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그런 그렇죠. 내가 원칙과 기준이 생겨야 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공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도 승승장구 하려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식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려면 약간의 땀과 노력은 흘릴 각오를 해야죠. 돈 벌려면 네. 돈 벌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는 더 살벌한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팔자는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면 네. 그 돈 행복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해서 내 욕심으로 들어가서 한 3천 깨졌어. 네. 한 1, 2년 지나 주식장이 좋대. 네. 원금 회복해야지. 네. 근데 난 변한 게 없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5천 1억 떡 더 깨져. 차라리 그럴 바에 아 주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그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남은 앞으로 깨질 1억, 2억을 어떻게? 행복하게 쓰지. 경제적으로. 뭐 재무제표? 아니 제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 왜 삼성전자 갖고 돈 못 벌었어? 다 아는데. 응? 근데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 강의하시다 보면은 네. 그래도 뭐 하나 찍어달라는 꼭 있지 않았나요? 아니 모 회계법인의 네. 파트너가 제 친구예요. 대학 네. 친구인데 네. 야 영화나 뭐 좋은 거 없냐? 네. 물어봐요. 네.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놈들도 그래. 네. 야 새끼야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하지.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근데 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네. 미국 차라리 미국 주식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있죠.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네. 그런 것들이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네.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사요. 존버를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더 이 냄비예요. 네. 거래 대금이 작잖아요. 네. 2%도 안 되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스탑을 넣으면 스탑을 안 치고 잘 올라가. 한국 주식은 스탑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막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직장 생활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고점 대비 이 조정을 많이 좀 받았다는 거. 네. 상승 추세에 있는 거. 네.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사서 올라가면 그냥 야 이거 1년 뭐 10년 가지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현을 하면서 스탑을 자꾸 올리는 거야. 만 원짜리를 사서 12,000원 갔으면 11,000원에 스탑 놓으면 돼. 네. 그럼 12,000원 갔다가 11,000원 떨어지면 그래도 나는 주당 1,000원씩 먹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쉬울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회는 매일 와. 매년 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죠. 유태인 애들도 그래요. 네. 근데 유태인 애들은 왜 돈을 잘 벌까요? 금융공부를 하니까. 투자 공부를 15살 때부터 시켜요. 돈을 줘서 투자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높지만 이제 아까 우리 애들 제가 대학교 보내는 거 별로 찬성 안 하듯이 투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요새 애들은 대학을 잘 안 가려고 그래. 그쵸. 네. 왜?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네. 취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투자 공부를 시키면 어차피 재테크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차피 해야죠. 근데 주식밖에 없거든. 그럼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 얘네들이. 테슬라가 어떤 회사지 하고 관심 있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차트는 기본으로 하지만 또 재무제표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투자 방법을 또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설픈 유교 문화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가난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때가 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빌어서라도 너 시킬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쵸.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삼성 LG 현대 대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얘기도 자주 하고 뭐 돈으로 스트레스 주라는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은 핸드폰으로 돈에 대해서 더 영악해져요. 내가 인천고등학교 가서 6개월 동안 투자 동아리 애들 50명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50명 중에 11명이 키움증권 갖고 그 당시에도 4년 전에 주식 매매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시켜야 돼. 그렇지 않게 돈에 대해서 자꾸 친밀하게 얘기해주고 돈과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아이들이 접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맞죠. 그걸 터부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교육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돈과 투자에 대해서 그런 달란트가 생기면 애 하나 잘 키우면 중소기업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쵸. 매매해서. 그쵸. 왜 펀드매니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펀드매니저 됐다 그러면 야 우리 아들 펀드매니저 우리 딸내미 펀드매니저에서 이러고 집에서 혼자 매매하고 있으면 에이 그 저 백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맞죠. 네. 근데 이것도 집에서 전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하면 밀어줄 수도 있어요. 왜? 실제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또. 나는 장려하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럼 궁금한 게 마지막. 네. 그러면은 그 혹시 주식 투자 관련된 책 중에서 이 책은 정말 내가 감명 있게 읽었다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추천해주는 제 책 말고 제 책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거니까 주식 투자 절대 지식이라고 있어요. 호주의 트레이더가 쓴 건데 주식 투자 절대 지식이라는 책에는 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뇌와 그 사람도 한 30년 됐거든요. 25년 정도. 그 경험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제 책 중에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라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40대, 50대 아줌마, 30대, 40대, 50대 명퇴자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훈련을 받고 매매일지를 쓴 걸 제가 모아서 책을 냈어요. 야, 매매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한 매매는 매매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의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가 되면서 바뀌는 생각들과 변화들, 초보자들의 변화들. 그 다음에 주식투자 절대 지식은 이제 그거예요. 전문가가 처음 주식에 입문해서 이제 회고록을 쓰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이러지만 그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본류의 핵심을 느껴보시면 제 책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도 마찬가지고 주식투자 절대지식은 좀 전문가가 쓴 거고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라는 일반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겪은 거를 일지로 적은 걸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보시고 주식에라도 달게 드시면, 아,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에 대한 마음가짐이 생기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예, 예. 다음에 또 모실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3, 4년 뒤에 더 이렇게 커지시고, 네. 호철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한번 아, 네, 그때 구경하러 한번 오세요. 또 해야겠네요. 네, 예, 그때 꼭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